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1월 둘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구청 앞마당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해 운영했습니다. 지난 3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2040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마음건강 친화기업 인증식이 열렸습니다. 제168회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11월 10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강서구가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구청 1층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해 운영했습니다. 강서구는 국가 애도 기간 중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태원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구민들의 애도와 추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합동 분향소는 오는 11월 5일까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됐으며 추모를 원하는 구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구는 국가 애도 기간 구청이 주관하는 축제 성격의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했으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의 사고 발생 위험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안전한 강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직장인들의 정신 건강 문제 지원을 위해 강서구와 LG사이언스파크의 업무 협약 소식 강서뉴스 시간을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난 3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2040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마음건강 친화기업 인증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인증식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박평구 LG본사 전무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인증식에서는 2040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성과 보고가 진행됐으며 이어 마음건강 친화기업 인증패를 전달했습니다. 2040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는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2040 세대 직장인의 마음건강검진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활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11월 10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68회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에는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이자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의 저자인 한창수 교수가 강사로 나와 요즘 우리의 고민, 무기력을 이겨낼 방법에 대해 강연을 진행합니다. 한창수 교수는 강의에서 무기력을 극복하는 첫 걸음으로 무슨 일이든 꾸준히 매일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며 일상의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스트레스나 우울증처럼 정신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 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 2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2회 재단법인 강서구 장학회 이사회 및 장학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송진수 강서구 장학회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먼저 2023년 이사 선임의 건을 비롯해 올 한 해 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 보고와 내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 및 장학생 선발 계획안 심의의 건 등이 논의됐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재단법인 강서구 장학회는 그동안 강서의 인재는 강서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